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잘 드신 것 같아요. 앞에서 보니까 얼굴이 번지르릅니다. 요즘 명절 때 해외여행도 참 많이 나가시는데, 해외여행 나가시는 분들 주로 달러, 미국 달러로 환전을 해서 가지고 나가시지요. 유럽으로 가면 유로화를 들고 나갑니다. 유럽은 유로라고 하는 돈을 쓰는데, 유럽 공동체, 유럽연합, 28개 나라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이 유로화를 자기네 주화폐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유럽연합이 만들어지기까지 유럽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은 기독교 문화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 속에, 교회 속에 교황권이 우선이냐, 황제의 권한이 우선이냐, 황제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 거냐, 아니면 교회의 교황권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거냐, 그것도 아니면 무력으로, 히틀러 같이 무력으로 만들 거냐, 이것이 유럽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교회와 세상이 부딪히고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거쳐오다가 20세기에 와서 황제도 아니고 교황도 아닌 경제 중심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 유럽연합입니다. 세계사 속에 나오는 1077년에 대단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이니 4세가 자신을 파문해버린 교황 앞에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개 숙인 사건입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불리는데, 그레고리오 7세 교황을 만나려고 수도사 복장에 맨발을 하고 그 한겨울에 바닥에 수도원 밖에서 3일 동안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은 사건이다 해가지고 큰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흐름 가운데에 교황이 우선권을 잡느냐 아니면 황제가 우선권을 잡느냐라고 하는 이 충돌 속에 이 땅의 법의 기초는 교황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오직 성경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단순히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것처럼 교회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본이 무엇이냐, 우리 삶의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개혁이었습니다. 그 개혁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 구석구석에서는 아름다운 노래들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우주 만물에 관한 이야기, 태양에 관한, 그래서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 이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한 찬가입니다. 특이한 것은 1절에서 6절까지의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엘이라고 해서 영어로 옮기면 소문자 god, god, 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태양 중심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L을 쓰고 있던 성경이 7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야라고 설명을 하면서는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런 시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고대 사람들에게 태양은 21세기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의 태양계 중심에는 한 행성이 아니라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이 파라오지요. 출애굽에 나오는 바로 왕입니다. 신입니다. 그런데 19편 4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해를 위해서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고 노래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이 강아지를 위해서
계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태양을 향해서 신이다라고 숭배하고 있는데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태양, 그거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집 만들어 줬어. 마치 계집 만들듯이 태양을 위해서 집을 만들어 줬어. 태양도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해 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대체 누구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지만 말씀이 무엇인지 보면 알 수 있어.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할게 하고 7절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7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온전하다, 진실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소극적으로는 그저 결함이 없다라는 의미이지만 적극적으로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함도 부족함도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말씀 자체로 다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단들이 사용하는 성경 외에 다른 부교재들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 부질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 증거하고 있음을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성경 자체로 완전하기에 그것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석 어간에 그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리메이크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흑백으로 1959년에 나왔던 영화를 칼라로 다시 영화를 살려냈다고 그래요. 새로 찍은 것은 아니고. 근데 이 벤허의 원작자가 루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기독교에 반대하는, 요즘도 많이 있죠, 안티 크리스찬들, 안티 기독교,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 루 윌리스에게 책을 하나 써달라. 어떤 책이냐 하면 이 성경이 거짓말 투성이고 오류 투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적어서 책 한 권만 써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루 윌리스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오류를 찾기는커녕 도리어 이 책은 부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고 있더라.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책을 하나 씁니다. 그 책의 부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책에는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죽으심과 부활까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그 가운데에 예수의 이야기를 적으면서 예수 때문에 변화되어진 한 사람을 적고 있는데 그것이 벤허예요. 영화는 그 부분만 따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영화를 보지 않고 평론문을 먼저 읽었는데 1959년에 만들어졌던 흑백 영화에 비해서 지금 2016년에 만들어진 이 새 벤허, 리메이크된 영화 속에서는 벤허 영화 속에 있던 예수 이야기를 많이 지워버렸답니다. 이게 현대사회의 흐름이에요. 예수를 자꾸 부정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화 속에 들어가 보면 신임 총독이 부임하던 날 벤허의 여동생이 실수로 기와장을 총독의 머리 위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벤허의 여동생은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무고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함께 감옥으로, 그리고 문둥이로 동네 밖에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베너는 그런 가족의 피해를 가슴에 끌어안고 분노로, 증오심으로, 복수심으로 살아가지요. 그래서 그 명장면이 소위 전차 경주라고 하는 장면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 말미에 가면 이 베너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요. 영화 내내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왜 당신 그렇게 죽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지요. 그것은 윌리스의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신 안에 있던 복수와 증오심, 분노를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여동생도 문둥병에서 치유받는 이야기가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이야기가 예수 알지 못하던 사람에게만 능력이 되어집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믿고 예수님의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엘리야입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엘리야가 자기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할 정도가 되었으니 믿음 좋은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었단 말일까요? 아니, 또 다른 쪽으로 보면 믿음은 대체 어디 간 겁니까? 근데 분명 엘리야는 믿음이 있어요. 죽여달라고 누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요? 답답하고 힘에 겨운 외침이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귀에 이세벨의 소리만 들린 까닭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호렙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소생케 됩니다. 소생케 됩니다. 살아납니다. 이세벨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사명을 인계하기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합니다. 세상이 변했습니까? 이세벨이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벨도 그대로 있고 세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바뀐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귀가 막히고 가슴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내 자신을 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굳어진 내 가슴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막혀버린 귀가 뚫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나의 귀에 들려지고 내 강팍한 가슴들을 녹여주고 소성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시인은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확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이라고 적었습니다. 말씀은 말이 아니라, 단지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명령하고 실천할 것을 원하는 교훈이라고 적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언약을 맺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규정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들으면 백성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의로운 삶을 사는지 그것이 보여지고 인생의 올바른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꾸벅꾸벅 주는 거 보니까 이제 식곤증 오고 명절 후유증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앞에도 이야기해서 명절 잘 보내셨지요? 예, 졸아사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교육자들은 어제 출근을 다 했습니다. 빨간 날 끝나면 출근해야 됩니다.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직원들하고 다 출근해서 아침 회의를 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나가는 게 귀찮아서. 그랬더니 식당 배달을 안 하는 거예요. 아직은 명절 끝인지라. 그래서 그냥 가볍게 앞에 있는 식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는 이제 앉아서 명절 어떻게 보내는지 이야기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명절에 전을 그렇게 많이 붙이는지 몰랐대요. 하여튼 전이 참 많더라. 명절에는 역시 전 붙이는 게 시장인가 보더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앉아있던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부목사 중에 한 분이 계세요. 두 사람이 다. 네. 앞에 앉아있던 목사님이 그 전을 먹다 먹다 기름에 튀긴 것을 계속 먹으니까 나중에 느끼해지더래요. 처음에는 냄새도 좋고 맛도 좋았는데 하루 먹고 이틀 먹고 3일째 먹으니까 3일 저녁때 될 때는 도저히 못 먹겠더래요. 그래서 해장하시느라고 라면을 끓여 드셨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아무리 냄새가 좋아도 3일 4일 똑같은 걸 계속 먹으니까 질리는 거지요. 식상하는 거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짜 기쁨에 취해서 세상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더 큰 것, 더 높은 것, 더 강력한 것,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 나온 신상품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지요. 제 주머니 속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 이제 막 6개월 됐습니다. 근데 바로 그 뒤에 제품이 벌써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처음 살 때 그 메리트가 이미 떨어졌어요. 눈은 새 제품에 가 있는데 아직 이걸 못 버려요. 왜요? 약정 채워야지요. 그게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6개월, 요즘 전자제품 나오는 속도에 비하면 3개월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기쁨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피할 곳이 있어서 기뻐요. 그런데 그 피한 곳, 그 도피처에 계속 사실 건가요? 언젠가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해결해야지요. 문제를 피해서 도피처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곳은 진정한 기쁨은 되지 못해요.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도 영원히 살 곳은 아니거든요. 문제의 근원들이 조금씩 해결되고 나면 언젠가는 나와야 돼요. 내가 피해를 주는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도피성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분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서 기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사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기쁨이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아무리 좋은 여행지도, 아무리 좋은 신상품도 식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그 삶은 식상하거나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아주 분명한 하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그날, 그 한겨울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아직 들리고 있는데, 추운 겨울밤이 계속되고 있는데, 남들은 그 추운 겨울 여관으로 다 들어가서 쉬고 있을 때에 이 목동들은 들판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3D 업종에 종사하면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요. 남의 나라 식민지 국가로
거기서 3D 업종에 종사하는 목동들에게 하늘의 천사가 와서 어떤 이야기 들려주면 좋을까요? 이제부터 너희 비정규직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야, 이제부터는 너희들 추운데 손 호흡 불면서 양치지 말고 우리 내근직으로 돌리자. 너 가서 저희 책상에서 컴퓨터 만지는 직종으로 돌려주자. 아니, 너희들 식민지 치하에서 벗어났어. 너희 나라 독립시켜줄게. 이제는 떵떵거리고 주인으로 좀 살아봐라. 그것이 하늘의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주는 음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고 있던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전해주는 음성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너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너희 목동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여러분 가슴 속에 찾아오셔서 노크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시인은 9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노래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럼 성경 말씀이 누구의 것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시는데 안티 기독교인들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증거하려고 평생을 살고 있어요. 교회 기초는 성경입니다. 나의 경건한 삶의 기초도 성경입니다. 제가 오늘 말이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설교가 두서없이 진행된다고 해서 이 복음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불신 가족에게 전한다고 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내 언어 실력이 부족해서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믿기는커녕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나를 비웃는다면 내가 전하려고 했던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불완전하고 미흡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내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억측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근원, 곧 성령께서 증거하심으로 내 안에 확신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논쟁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화려한 웅변으로 여러분에게 증거될 수 있다면 불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성경은 웅변의 힘이라고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나 이 성경 가지고 있는 것이지 설득력 없고 논리 구조 약한 사람에게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성경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의 기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수사학으로 잘 꾸며서 멋있게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나니 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것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의 시편 23편 같은 구슬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목가적인 노래도 거칠고 투박한 아모스의 예언도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의학적인 용어를 넣어서 그렇게 써내려간 누가의 복음서도 물질하다 사도된 베드로의 무뚝뚝한 서신도 오직 한분 하나님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나의 건전한 사고방식과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뒤에 그것을 내 입술로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하늘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존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그 지존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게으른 제사장들 때문에 백성들에게 읽혀지지 아니하고 들려지지 아니하고 먼지투성이로 구석에 틀어박혀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시아가 그 말씀을 보고 드러내어 읽게 했고 백성들이 듣게 했습니다. 안티오코스 때에는 모든 성경을 다 끌어내려 해서 불에 태워버린 적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폭정을 일삼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암기력을 활용하셔서 성경이 전승되게 하셨습니다.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교회가 탄압을 받으면서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손 위에 올려지도록 전달되었습니다. 오늘 내 손 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예언자들을, 사도들을, 선지자들을, 순교자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내 노력으로 성경이 내 입술에, 내 눈에, 내 마음에 보이고 들리고 읽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내 손 위에 이 성경책이 들려지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저 만군의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역사를 지금도 끌어가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싶으셔서 이 성경이 지금 내 손에 올라오도록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들려서 비교하기 좋아하고 평가하기 좋아하고 과학적이라는 모든 것은 거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션스쿨 안에서조차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는 세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종교학 서적으로만 들고 다니려고 하는, 아니 이제는 이것도 너무 무거워서 전자기기 안에 성경을 집어넣고 다니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운동력 있게 하려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 안에 갖는 것입니다. 꿀과 송이꿀처럼 매일 내 입에 담고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신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려고 생명의 말씀을 여기 손 위에, 나의 눈앞에, 나의 마음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들려주시고 붙들게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